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세종 2와 세종 5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모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역시 집에서 요즘 한국 소설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국 소설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몬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20년도 홍이아타이쇼에서 번역소설 부문 1위를 한 책이기도 합니다. 재미있고 또 짧아서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이 코로나 감염 확대 상태가 좀 안정되어서 여러분들 교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힘내라 일본, 힘내라 한국. 우리 같이 극복해요.